생일 여보세요. 생일. 생일? 81년 5월 5일이야. 동호 봤겠는데. 어, 동호 맞아요. 어떻게 알아? 나 뭐 나왔어요? 시간 딱 보니까. 어. 아닌데, 약과야. 그거 약과. 아니, 동업한다고. 동업하는 걸로 나온다고 나왔다잖아. 내 거 안 넣었잖아. 안 넣어도. 안 넣어도 그냥 나한테 그렇게 나왔다잖아. 동업이 하고 내가 더 하고 동업이는 딴. 몇 년생입니까? 81년. 내 거 먼저 나와요? 언니 거 먼저 나와요? 니 먼저. 언니 먼저. 니 먼저. 81년 5월 5일이야. 5월 5일? 네. 신은요? 아침인 것 같은데. 아침 몇 시? 엄마가 밥 먹고 났다는데 오빠야가 7시인지 내가 9시인지를 모르겠는데 7시? 7시쯤? 위장이 안 좋아요. 아니 그렇게 안 좋은 거 그럼 뭐 신장, 방광은? 방광도 괜찮은 것 같은데 크게 상관은. 근데 있잖아, 제가 태어났는 건 4월 2일이에요. 음력 4월 2일. 이건 양력이거든요. 음력으로 해야 보통 음력. 어. 아니 아니. 정확하게. 음력 엄마 4월. 뱃속에 넣었을 때. 음력 4월 2일. 음력 4월 2일. 4월 2일? 네. 음력 4월 2일. 4월. 2일. 아구 이뻐라. 아구 이뻐라. 가실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공부에 딱 앉아서 가만히 있어. 와 정말 오지겠어. 왜? 누구 봉준? 패드 깔고 이제 아니 엄청 추워서 나도 한번 갈래? 목욕 시켜줄까 한번? 응? 목욕 한번 시켜줄까? 밥 얼려 먹어. 강아지 많은데. 어, 냉장고에 김치하고 멸치하고. 아니면 라면 끓여 먹어. 라면 조심해래. 그 냄비 싱크대 열어보면 있어. 라면은 올해부터 문도 안 돼. 어 진짜요? 문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라면 어딘지 진짜요? 근데 네. 나 진짜 작년에 진짜 최악이었어요. 작년에 최악이었고요. 6, 7, 8, 9월 달부터 뭐 장사하고 뭐 많이 움직이는데. 6, 7, 8, 9월 달. 안 그래도 지금 그 앞에 장사를 하나 그거 한 거 하려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때. 그러고 안 그래도 16년도 17년도 16년도 돈 욕심 내려 하다가 조금 손해본 거 있고 지금 재물 대운이 들어왔어. 재물 진짜요? 네, 재승이라 하거든. 아무튼 작년에 진짜 최악이었어요. 원래 초만 해도 있잖아요. 아, 진짜. 그 남자가 들어와야 남자? 남자도 진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남자는 어떤 남자가 들어와야 돼요? 남자는 피부가 깨끗하고 또? 나이, 나이는요? 나이대는? 나이는 조금 한 살 위나 두 살 위나 제가 이거 부모님이 옛날에 우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할머니, 우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글 공부도 좀 어! 맞아요!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어 옛날 한 그거 있잖아요 뭐지 네. 한약 같은 거 그런 그렇지, 거 그렇지. 하고 막 했었어요. 한약을 하면 한문도 많이 되고 맞아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되거든. 공부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 어 맞아요. 어 맞아 맞아. 목이 있다. 데리고 갈까요? 데리고 가 조금 키워가 갖고 됐어요. 우리 집 갈까? 올해부터 재물운이 10년간 진짜요? 예, 예. 아, 제발 좀 뭐 했으면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운수가 들어온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고. 내인가? 그런가? 그리고 부지런해요 보기보다. 저요? 부지런하기는 해요. 근데 좀 남자들이 좀 많이 조금 대시를 많이 하지. 몸 살 좀 많이 쪄가지고. 그래도 20대 때 초반에 남자 나이가 한 번.
남자가 들어왔는데 어른 남자가 이거 자꾸 돈이 나가는 본인 돈이 나가버린다고. 그거 맞아요. 밑빠진 독에 물 먹혔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남자 들어 올해 아마 남자 들어 가능성이 있어요. 남자? 남자하고 직업 두 가지 중에 그 문서가 자꾸 들어오고 문서. 그 재물 운이 10년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올해부터 올해 예정이 감독이 그게 이름풀이에 나오는구나. 이름이나 사주 이런 거. 올해부터 시작하면 내년에 돈 많이 버는데. 아, 진짜요? 네, 내년하고 2020년, 21년도 2년간 돈 많이 벌고 최대한 좀 풀렸으면 좋겠어. 진짜 작년 최악이었다. 진짜 있는 거 다 까먹었다. 나 지금 올해가 최악이야. 있는 거 다 까먹고 올해도 뭐 어쨌든 그냥 이래저래 가는데. 그 좀 줄이 좀 있네. 줄? 줄이 좀 있어요. 줄? 꿈 꾸고 이러면 잘 맞아요. 저요? 진짜? 공줄이라. 그거 공줄. 근데 우리 신기가 아니고 공줄. 공줄은 옛날에 낳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래 많이 빌어서 낳은 그런 공줄. 근데 뭘 항상 뭘 하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 안 좋은 예를 들어 사고라도 내가 힘들 때 그 사고가 어이 보면 도와주는 그런 거 있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항상 내가 뭐 할 때 뭐든 그래도 뭘 도와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 때 내가 뭐 완전 힘들 때 이래 있더라도 이번에 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가 약간 좀 힘들 때 그래도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요즘은 요번에는 또 그런데 문서가 들어오지만 교통사고 같은 건 또 조심해야 돼요. 작년 올해 맞아요. 그거는 주의할 점이고 교통사고만? 내가 본인은 물로 태어났거든. 깨끗한 물 물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시에 재물이 있어가지고 돈이 없는 사주가 아니라 돈이 호주면 돈 안 떨어져요. 근데 제가 결혼은 했는데 이혼은 안 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작년에 술미 형살이 끼가지고 좀 시끄럽고 많이 그 작년 아무튼 저작년은 아무튼 최악이었어요. 해명이 목구 잠이 문진 20년도에 해결돼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2년만 있으면은 풀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내년 되면은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뭐든 이것저것 원진이 끼가지고 원래 서류 상격이 해결이 된다고. 작은 뭐가 좀 깨끗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부터 10년간 재물 운이 들어왔어. 재성 운이. 어릴 때도 괜찮았어. 어릴 때. 어렸을 때 저 죽다가 살아났대. 어릴 때도 괜찮았어. 어릴 때도 집에 후배는 괜찮게 그러니까 뭐 저희 집이 잘 사는 거는 아니었는데 사는 항상 돈이 떨어지지도 않고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엄마가 항상 내 호주머니 돈을 넉넉하게 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결혼해서 살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해보고 빌려보고 뭐 해보고 클 때는 그래도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진 않았거든요. 크게 돈 갖고 그렇진 않았어요. 20대 때 결혼했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 아까 20대 때 남자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갔다 안 아프니까 말띠 말띠는 백말띠는 좀 따뜻했겠네. 따뜻해서 이제 백말띠예요. 백말띠라가지고 우리 아빠가 말도 안 되는 당나귀새끼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교통사고 이런 것만 조심하고 문서가 자꾸 들어와요. 문서? 6월달 7월달 되면 너 왜 그래? 6월달 7월달 되면 볼까? 이제 전년 그래 6 그렇네. 6월달 경우
경호, 신미. 아니, 그래, 그거는 아니야. 신미. 누가 날 통화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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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신미, 임신. 야야, 하지 말라, 안 하나, 야야. 임신. 임신. 어떻게 다 놔두면 더 그거 해야 되지. 일로와, 일로와. 가만있어. 눈 쉽게. 개유. 가만있어. 개유. 가만있어. 이놈 쉽게. 기인이 도움이 자고 들어갔네. 갑수. 누가 도와준 사람 있어요? 응. 야, 아빠 치겠다. 그래. 가만있어, 가만있어. 한 안아 달래. 여기 좀 내려놓잖아. 아, 시, 여 지금 6, 7월 달부터 들어오는데 12월 달부터 딱 들어서가지고 내년에 굉장히 좋아요. 좋다고요? 네. 6, 7월 달부터 예, 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운이 안 좋은 운이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는 초까지만 해도 힘들었어요. 진짜 네. 초까지만 해도. 저 힘들었죠. 어, 진짜 많이 힘들어. 작년에 더 최악이었고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템플로 혹시 봤는데. 진짜 많이 작년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고요. 그 본인이 잘 돼야 되고 본인이 일단 잘 되고 봐야 돼요. 내가? 예, 본인이 잘 되고 봐야 돼. 잘 덮고 가야 된다는 말. 잘 되고. 아, 내가, 잘 되고? 응, 잘 되고 봐야 된다고. 아. 너무 잘 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없어? 오지랖이 넓은 건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잘 안 하고 내한테 그게 안 온다 이 말이죠. 그건. 너무 이제 잘 되면 조금 속상하지. 아, 그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할아버 할머니하고 이래 그 이제 그까지 깊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도와주고 있어. 진유 학금으로 아. 금생수 이래가 도와주고. 그때 할머니가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좋은 사람이야. 맞아, 우리 엄마 손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아, 잘한다. 재물 운이 들어서 괜찮아요. 올해부터. 6, 7월 달부터 좋아져요. 지금 몇 달이고 4월 달이죠. 4월 달에 무진. 여보세요? 아, 요게 여기 저기 진진 올해는 조금 무진 5월달에 돈 들어온다 5월달에 돈 들어온다 뭐가 5월달에 돈 들어온대 5월달에 돈 들어온다 진짜요? 제발 좀 이게 좀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다 5월달에 돈 들어가 6, 7, 8, 9, 9 야, 한 끼리 한번 고생하면 되겠다. 올 12월달 겨울 되면은 12월달 되면 내년 경자가 들어오거든. 금이 들어오거든. 금이? 응, 금. 금이 들어. 나 힘을 실어준다고. 힘이 세진다고. 제발. 그러면 이거 전에 그 서류 문제 안 된 것도 서류 해결된대도 본인 힘이 세진. 해줬으면 진짜 되겠지. 안 좋아? 경자 내년 올해부터 제가 저 이 신강해지거든요. 신강. 그런 말 하는 거 내가 강하다고. 아. 제, 내가 재물을 보면 힘이 약하면 가오지 못하잖아. 내가 강하면 재물을 맞아. 가올 수 있다는데. 운이 좋아요. 맞다. 개미 열심히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열심히는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따라주거나 뭐가 안 맞아서 남자들이 남자 직업이나 남자가 들었으면 잘못 들었으면 자꾸 예를 미거든. 그럼 남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 나이대나 남자만 남자는 나이대는 아래 위로 뭐 나이대를 몇 살이 나이띠를 뭐 말해주던지. 아 띠? 어 띠도 괜찮고 아니면은 위아래로 몇 살 뭐. 그래야지 나이가 안 맞으면은 피해야지. 뭐 한 살 밑에도 괜찮지. 한 살 그럼, 밑에? 응. 한 살 밑에는 잘. 아 그럼 친구 덕한이를 말하나? 왜? 우리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시오. 왜? 아. 이름은 이야기. 나 이름 안 보고 봅니다.
강아들이 진짜 하는 말이 그랬거든. 우리 사장님이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아니야? 어? 보는 거 좋아해. 저 막 진주까지도 가고. 진짜? 됐고. 아, 난 내 내 거예요? 아, 나이 뽀록 나는데. 내 나이 빔 시크릿. 그러면은 밑에 한 살 적거나 위로는? 엄마 엄마. 왜 신경질? 장난 장난한다. 응? 그거 상관없이 운이 좋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좋은 남자들은 앞에 있었던 남자들은 좋겠네. 돈이 안 돼. 그런 것 같아. 아, 제발 좀. 장난치자고. 이거 들고 다녀야 되겠다. 지갑에 넣으면 되나? 차에 넣고 다닐까? 차에 그 연하수 그 교통사고 안 나고 그런 연하수. 일 접어도 상관은 없죠? 응, 접어도 돼. 접어가지고 나 올려놓으면 어찌 됐습니까? 저요? 이게 금이 있어가지고 이래 침도 잘랐고 원래는 한의원 이런 거 해야 되고 또 이래 저 뭐 이런 이래 뭐 이래 손질이 됐어. 하면 잘할 것 같다고 막 하는데 나는 잘하는데 수순 뭐 장난 수순 니는 왜 그러냐면 하면 되는데 맨날 돈 때문에 문제야. 그러니까는 누가 차라리 돈을 대주면 내가 그냥 마음 놓고 뭘 배우든지 뭘 하는데 그렇게 할 그게 있지. 없었어 우리 신학교도. 내가 뭐 배울 75 돈이 없어. 75.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어로 울고 배울 수가 시어로. 없어. 신은 얼마서 배울 수? 아니 모르겠어. 대략 대충. 새벽이 드시어요 아빠 뭐 옛날에 술 마시고 들어와가. 새벽이면 신은 몰라요. 16년도에 뭐 변동수, 이동수, 직업 변동, 이동수 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16년? 16년, 17년, 작년, 재작년. 직업 변동은 있었지. 16년, 17년. 응. 직업 변동 있었어요. 응. 그럼 이걸 언제 몇 년 정확하게 해보세요. 시를 맞춰줄게. 16년? 그럼 인신해. 내가 학원 다니고 막 할 때 다 들어준 건데 지금 2년 되면 낮제. 2년 된 것 같아. 그때. 그런 것도 2년 된 거. 음력이네. 응. 된 것 같아. 아이고 까까. 저녁도 아니고 아침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자 우리 집에. 봐라, 네가 이거 다 놓치 나가고 이 봐라. 토끼띠. 이뻐. 사수가. 어. 사수가 억수로 강합니다. 내가요? 예. 강하다니. 몰라, 평범하게 뭐 어쩌고 하다가 옛날부터. 원래 공부를 많이 했으면 경찰을 해야 되는데. 공부 많이 안 했어. 예. 이게 저 보기보다 본인 양반이에요. 풀리면은 억수로 매너가 있대도. 언니랑 내랑 맨날. 그 영마가 있어요. 사주에 영마 있네요. 병마 있고 도화 있고. 난 없네 그러면. 난 그걸 많이 들었어 옛날 철학관 가면. 나 강아지 코가 제일 귀여워. 나는 장사하라 하더라. 계속 물장사. 물장사는 안쓸게. 물장사 해야 돼. 그래야지. 뜨거워서 몸이 뜨겁거든. 야, 너 신발 물은 못 뜯겨. 그리고 내 주위에 경쟁자가 센 놈이 있어가지고 그게 골치 아파. 뭐지 그게? 경쟁자. 그 언니가. 행계증 안에도 너보다 경쟁자 센 하나가 있고 사회에서도 사회도 그렇고 하여튼 내 주위에 한 명이 있어요. 항상 네. 뭘 하면요 네. 야, 예를 들어서 뭐 1, 2등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그 1, 2등 갖고 그 다투는 그런 게 있어. 네가 그, 잘해 내가 잘해 항상 그 뿌리가 있어서 나 또 그거 지는 거 싫어. 뿌리가 있었어요. 그런 게 나오는갑다. 이름이 아 이름이 아니구나. 이름 안 얘기 안 했지. 사장님 잘 모르시네. 나 이름 풀어야도 그렇고 하더라고. 야, 근데 나 신발만 왜 자꾸 깨물었더냐. 아! 아니 못 가질게. 좀 조용히 해봐라. 내 것 좀 신중하게 하게. 말을 잘 하시네. 말을 하시는 사업도 괜찮아. 아야, 좀 제발. 재민.
임증관, 증관, 남자 운이 좀 약하네. 그래요? 그렇죠. 다 준비해라. 치아라. 여보세요. 3년인데? 아이고, 쥐어. 우리 애들 것도 나오나요, 저희? 아, 우리 애들 것도. 탐내나. 밖에서 뭐 태어나? 아니, 냄새 안 나는데. 난 아는데. 갑자기 탐내나. 뭐 태어나는지. 아까 5월 5일승이 됐습니까? 4월 2일, 음력 4월 2일. 나요? 응. 아니요, 10월 5일. 언니 거. 저 팔아. 발목 조심해야 돼. 뼈. 발목하고 뼈 조심해야 돼요. 발목하고 뼈. 알겠어요. 2016년도에 다칠 뻔했네. 그것도 조심해야 돼. 발목 뼈 조심해야 되고. 자, 대원을 보자. 아, 그래. 돈 없다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나도 그래. 돈은 없는데요. 항상 생겨. 도와주든지, 너서 돈이 생기든지. 그런 건 좀 있었어. 내가 뭐 하려고 했으면 뭐 할지 옛날부터. 그렇지. 올해만 딱 고생하셔. 진짜요? 예. 올해 고생할 것도 없어. 괜찮아져. 오늘도 괜찮은데. 6, 7, 요도 똑같아요. 6, 7, 근데 내년에 돈 없으면 안 돼. 정확하게. 네, 좀, 나도 그럴 거예요, 아마. 굉장히. 열심히 해서. 1년만 참으면 되겠지, 가고 있다더라도. 얘는 먹고, 올해도 또 문서 또 들어오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시에 태어난 거 맞아요. 그러니까, 2월달부터 내가 양력 2월달부터 이사 가려고 준비했거든. 응. 2, 3. 지금 4월달이야. 지금 3월달이야. 이사, 지금 3월달이야, 원래. 음력으로 양력으로 따지다 지금 4월 5일부터 4월 6일부터 바뀌거든. 그러면 진 자 진 무 아생토 아생토 아생 아 그래 지금도 4월 달부터 괜찮아. 4월 달부터 5월 6월 7월 이렇게 괜찮아. 이 물이 들어야 돼. 너무 뜨겁거든. 물 장사해야 돼. 그러니까 나 항상 이 뜨겁거든. 이 전부 불이거든. 이 불이라요. 이게 그 말로 많이 해야 된대. 응. 말을 안 하면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합병이 걸리거든. 아, 혼자 그렇게 말 많지는 않은데 직업적으로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거.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녹음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에서는 더욱 배워.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 맨날 손님 중에 아프리카 TV 하는 사람이 와갖고 계속 중계를 하는 거야. 진짜? 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굴만 안 나오면 안 돼요. 누나 아까부터 구석에 앉아가 하다가. 야, 이때 돈 많이 버리네. 손님도 나는 거 같아. 응? 이때 돈 많이 버리네. 이게 어디예요? 이렇게 돈 많이 버린다고. 무슨 신지 모르겠어. 똥 찼어? 이때 돈 많이 버린다고. 그때가 언젠데요? 20년, 21년, 22년 이런 식으로. 이것도 돈 많이 벌고. 이거 지금 돈 많이 벌. 그러면 언니랑 나랑 같이 뭘 7, 8월 달부터 여름 6, 7월 달부터 장사 잘 돼요. 그죠? 네, 괜찮아요. 재물, 이것도 재물, 이 금이 재물이거든. 이분한테. 근데 뜯어물 사람 하나 둘 세 명이 딱 있거든. 이 돈 하나 큰 돈을 놔주고 경쟁해서 이기든. 본인 뒤통수 치는 사람 있어요. 항상 돈으로는 치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이용을 하지 나를. 싸움하면은 마싸움하면 절대 안 져. 이겨. 아니요. 이겨. 말을 안 했어야지. 보기에는 강한데 또 안 그래. 여려 되게 물렀다고 해야 되나? 저도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러니까 언니나 나나 싫은 소리를 잘 못해.
그러니까는 둘다뭐안좋거나뭐한거를이렇게얘기를해야되는데그냥그런걸못구가하지우선그래요나는남자안생기나 남자좀따들어세명없어요뜯어먹을래올해하반기에남자들어오는데양력11월달에남자혹시있는남자는뭐띄어내고뭐이런건없다그럴거구나 근데올해남자많이들어와요올해하고내년하고물이들어오면남자거든본인한테그리고해외에나갈수있어내해외못나갔네나갈수있다고해외에야그리고올해대우는도화가지금들어가있어도화이런유흥업이나이런거하도돼그러니까응하지마하지마너내것만왜물어뜯어너예뻐있냐우리열심히해보자영화가진짜좀힘들어도한두달야너왜자꾸내것만물어뜯냐고나그러면은작년에돈좀어디서좀들어온거없어요작년에있는거다까먹은거같아작년에어디서돈들어온거없어요야아야야이놈작년에들어온거는뭐이놈큰돈은아니고막쏠쏠하게조금씩조금씩들어온거어머야바로냐생각지도않았대이놈안돼그럼뭐운이괜찮아서장사시원하게할수안좋으면내가안좋다하거든좀아끼라자제하라이러거든근데괜찮아요내가장사는내가내장사를비슷하게는처음해보는거예요놈장사만도와주다가이친구가남자를소개시켜주는데친구가동료아래사람맞아소개시켜주는데나를계속만나보라그랬는데그런데그좀조금조심해야돼왜요비긴급제가많거든그게뭐예요비긴급제는내가힘들때많이도와줬다가내가많이버리면확뺏어가버립니다사장님그럴수있겠지당신알잖아그럴수있겠지그남자이래생각해서남자운이없어요없다이래생각하면돼그냥내가알아서벌어먹고살아야돼좀약하다근데올해부터들어온남자는조금뿌리가있다괜찮다그래거든솔직히있기는있어많아근데전부다올해11월달되면작년에들어왔잖아아니지금말이야갑자기아니갑자기말고그올해도들어오고내년에도들어오고남자줄계속그게그냥줄서야돼남자들어오고남자들어옵니다근데별로야다이게남자가시에있는데남자들어오면내자식처럼생각하고케어하거든내가요케어해야된다고앞에있던남자도자식처럼보이는게나내신랑처럼보이는게앞에있었던남자가자식처럼보이는게자식자리에앉아있다고그게예민다고크게막뭐애를매겨서매기는것보다도내가자식처럼그리고돈창고가두개있어요두개앞으로집을사도두채정도는살수있다고나중에말로하는사업을하겠는데한50대뭐말로뭐하지장사도다써봐장사도맨그런거아니에요그렇지또봐라또이놈너이름뭐야봐라또내신발돈빌려주면돈을못받돈때문에이런좀꼬이는일이있어가지고그거내가그래요법문제생기고막그시비수생기고그랬더니이놈시비수이놈일이안돼돈빌려주면운이없어져버려그거조심해야돼근데그장사는언제부터문서잡았습니까
이제 뭐 계획 쓴 거는 저번 달, 저저번 달부터 할까 싶어서. 근데 지금 못 하고 있었어. 저번 달? 한 두 달 됐어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하게 된 거야 이제. 얼마 안 돼. 할래 말래 하면서 상의하다가. 4월 달부터 괜찮아. 괜찮아요? 네, 4월 달부터 괜찮아. 상관, 식시 도로 되거든. 보니 돈을 갖다 이렇게 시원하게 지금 이때가 못 썼다고. 나도 시원하게 써. 시원하게 쓰는 서프야. 시원하게 팍 이렇게 써줘야 이게 내 스트레스 풀리면서 장사 확 잘 되거든. 올해 괜찮아요. 이 토가 그렇거든 본인한테. 본인은 불이고 활 타는 불이거든요. 근데 토가 없어. 토가 월지에 있는데 이 상관인데 올해 토가 들어왔거든. 식신이니까 식신 운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먹고 마시고 본인 술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잘 안 먹어요. 술 마시면 안 돼요. 열이 많아서. 한 번씩 그래. 한 번 먹으면 조금 그거 한데 속상하고 잘 안 먹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돈 안 술을 내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직업상 한 주자씩 먹었지. 또 기관지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 기관지. 나빠. 뭐 하여튼 요 지금부터 이래가지고 도움도 있고 돈도 있는데 요때 돈 많이 번데도 요때 요가고 요래 요때 돈 많이 번데 돈 못 벌다는데 요 돈 다 번데도 한 몇 년치 벌 거라 한 5년치 벌 거라 한 2년 만에 벌 수 있다 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신강 사줍니다. 또 가만히 있어 이제 신강제왕 쓰지. 몸신자 강화강자 강한다 강하다 뭐 강할 때 재물운이 들어오면 대운에서 재물운이 지금 돌아왔거든. 한살 나이도 들었을 때도 남자는 들어와요. 남자는 쭉 들어와요. 남자 별로. 한 60까지 남자가 정확한 남자 들어오네. 정확한 남자. 어릴 때 너무 일찍 들어왔잖아. 공부가 안 되잖아. 일찍 들어와. 요 남자 딱 들어왔잖아. 자수 도화로 해가지고 딱 들어 이 공부 못 시키고 딱 만들었잖아. 어릴 때부터.